도선사 출발 시간 5시 50분.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예상 시간 8시간 후는 3시. 나는 한 5시간 생각하고 챙겨왔는데 큰일 났네. 53분 지나서 반도 A길 앞에 도착. 여기서 콧대에서 오른쪽이죠. 오늘은 전에부터 해보고 싶던 노백인에 가는 날입니다. 유현이 형이 데리고 가준다고 했어요. 예상 시간은 6시간, 조선사 주차장까지. 4시 30분에 일어나서 토요일이라서 엄청 일찍 왔습니다. 노백인 몇 번 해보셨나요? 저는 한 10번쯤 한 것 같아요. 너무 춥고요. 반도 A 출발합니다. 목표는 코 다음까지 한 방에 끊기. 보고. 왼쪽에 볼트. 저 왼쪽 있잖아. 저기. 아, 저기요? 아이고라고. 지금 하이킹만 83분째. 노백인이 애플워치 울트라에 제일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시간 8시 30분. 30분 만에 노적봉에서 인수봉 신동엽길. 백운대. 아, 자꾸 인수봉이네. 백운대 신동엽길 1피치로 왔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고. 아, 백운대 꼭대기도 아까 보니까 몇 명이 없었어요. 한번 와봤는데 중간중간 어려웠던 기억이. 지금 시각 9시 반, 신동엽길에서 한참 걸어와서 이제 두 번째 섹션을 올라갑니다. 9시 반. 이면은, 아까 뭐 몇 시 출발했죠? 앞으로 한 30분이면 정상 갈 것 같은데? 빨리, 8시. 빨리. 8시. 자, 백운대 10시 도착입니다. 1시간 30분, 신동엽길. 1시간 30분 걸렸고요. 노적봉 1시간, 백운대길 1시간 반. 그 다음에, 인수봉까지 얼마큼 걸리죠? 글쎄요, 프로치 30분, 등반 20분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다시 하강 빨리 해서 내려가는데 한 시간? 잘하면 12시에 도착하겠네요. 좋아. 열심히 달려봅시다. 여기 갑시다. 9시? 9시 반? 아직 백운대 사람이 없어서 빨리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려가는 게 크록스일 수도 있어. 백운대 대체. 30분만에 비둘기길, 인수봉 비둘기길에 왔고요. 이제 다시 올라가서 하강을 안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교통 정체가 생기네요. 11시 인수봉 정상 도착. 11시 노백인 다, 노적봉, 백인, 백운대, 인수봉 다 하고 왔는데도 정상 1등입니다. 박수! 추월을 허락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다시 우리의 목표인 12시까지 주차장을 위하여 물 좀 마시고. 목이 너무 건조해요. 내가 더 녹죠? 맛있는 거 먹어야겠죠? 맛있는 거 먹지? 인수봉 메뉴 추천받습니다. 순두부. 아, 순두부 말고. 일단 장비 빼고 신발 신고 자일 정리해서 바로 하강할까요? 네, 일단 여기까지는 지금 6시에 출발했는데 꼭대기까지 일단 5시간 걸렸고요. 주차장까지 1시간 충분하겠죠? 충분. 삽 가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다 바빠. 지금 시간 11시 11분. 정상 찍고 완료! 6시간! 6시간! 성공! 마무리는 건강하게.